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네, 오늘은 랜덤 벨로시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트랙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드럼, 킥, 스네어, 하이햇과 베이스를 찍어서 이렇게 미리 배치를 해뒀습니다. 랜덤 벨로시티는 마스터 건반을 사용해서 녹음할 때는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는데 마우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때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하이햇을 찍은 걸 한번 볼 텐데요. 하이햇을 마우스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벨로시티가 이렇게 일정하게 배치가 되죠. 그래서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편들에서도 봤듯이 뭐몇 개를 잡고 뭐 끌어올렸다 내렸다 뭐 하실 수도 있고요. 전편에서 뭐 여기서도 했었죠.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말 그대로 랜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 위해서 랜덤하게 벨로시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원하는 부분만 하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해서 하면 되고요. 그냥 전부 다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바로 이 로지컬 프리셋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메뉴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큐베이스 지금 10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0 되면서 메뉴가 조금 바뀌고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꼭 마이너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로지컬 프리셋을 보면은 여기 뭐 유용한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유용한 기능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랜덤 벨로시티를 볼 테니까요. 여기를 보시면 Standard Set 1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되게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좀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맨 밑에 있죠? Random Velocity 60에서 1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Velocity 60 값에서 100값 사이에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랜덤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처럼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스탠다드 셋 1으로 들어가서면 60에서 100으로 프리셋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크다. 40이나 된다. 나는 뭐 예를 들어 90에서 100 아니면 60에서 70뭐 아니면 40에서 50 이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셋인데 말 그대로 로지컬 프리셋은 얘네 큐베이스 회사에서 일종의 좀 쉽게 쓸수 있게 그냥 지정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자세히 세밀하게 쓰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로지컬 에디터입니다. 로지컬 에디터에 유용한 기능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벨로시티에 관련된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컬 에디터를 띄우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죠. 뭐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셋을 일단 불러올 거예요. 일단 스탠다드 셋에 되어 있는 프리셋 보면 여기 있죠. 랜덤 벨로시티. 그럼 불러가졌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파라메터 1과 파라메터 이두 개, 2, 이두 개의 값이 바로 보입니다. 60에서 100. 그럼 보면 set random values between 돼 있어요. 그럼 이두값 사이에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60에서 70이다. 그럼 뒤에 거를 70을 바꿔주시면 돼요. 바꿨죠? 그 다음에 apply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요. 밑에를 잘 보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60에서 70 사이에요, 전부. 근데 랜덤하게. 그러면 아까처럼 기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100 되어 있는 것보다 60에서 70 사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돼 있는 게좀 좋겠죠. 어플라이를 또 눌러 볼게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보세요. 밑에를 계속 바뀌죠.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바뀌게 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내가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정해 줄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이햇 같은 이런 어떤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좀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럼 뭐 예를 들어 80에서 90 한번 해 볼까요? 80에서 90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편차를 좀더 주고 싶다.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75에서 95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벨로시티가 은근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특히 로지컬 에디터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디에 활용이 많이 가능하냐면 이런 베이스 경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8비트를 스트레이트로 뻗는 8비트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뻗는 스타일로 베이스를 가끔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보면은 마스터 건반이나 아니면 뭐 실제 연주처럼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두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작업해 주셔도 좋지만 앞으로는 랜덤 벨로시티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부분만 선택해도 되고요. 그냥 이걸 전부 다 할 거다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이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로지컬 에디터를 여시고 아까 전에 사실은 아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미리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자면 스탠다드 셋 1 그 다음에 랜덤 벨로시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에서 100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90에서 뭐 10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되죠. 격차가 좀 크다 싶으신 분은 뭐 줄이셔도 돼요. 90에서 98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겠죠.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그래도 너무 기계적으로 전부 벨로시티 값이 100이 아닌 그래도 조금은 사람 손맛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하이햇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를테면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벨로시티 100 값과 이렇게 조금씩 바꾼 벨로시티를 바꾼 것과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어떤 손맛이나 느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랜덤 벨로시티 이렇게 하이햇이나 베이스 지금 예를 들었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좀 응용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뮤직이었습니다.